자, 안녕하세요. 오늘 중학교 4학년 비상기임 출판사 3과의 문법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과거 완료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쉽고 재밌는 부분이죠. 왜냐면 현재 완료 때 잘했으면 과거 완료는 거저 먹는 거죠. 오케이?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공부해 보죠. 때를 과거 완료 언제 쓰는 거야? 라는 거지.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 언제까지? 과거에 일어난 일까지 영향을 줄 때. 또는 먼저 일어난 일을 설명할 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과거 완료를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잡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대과거에서 과거까지 발생한 일을 말하고 싶을 때, 요 속에서 발생한 일을 언급할 때와 또 하나는 시점 비교할 때야. 어떻게 시점을 비교하냐면 과거보다 먼저 발생한 일이다. 이걸 표현하고 싶을 때. 그때 과거 완료를 쓰는 거예요. 공식은 간단합니다. 헤드 더하기 PP 쓰시면 돼요. 자, 뭔 소리인지 예문으로 살펴볼 건데, 자, 여기 1번에 걸려있는 개념은 요게 현재 완료랑 유사한 개념인 거예요. 즉, 우리 네 가지 용법 있죠? 어떤 거? 경험, 결과, 계속, 완료라고 하는 네 가지 용법. 어디의 용법? 현재 완료의 용법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점 비교하는 건 대과거임을 먼저 발생했다라고 신호를 주는 거예요. 자, 여기 예문 보세요. When I arrived at the theater, 표시해봐. 내가 지금 극장에 도착했어. 영화관에 갔어. 근데 도착했었을 때 여기다가 꼭 써야 돼. 과거의 문제를 잘 하려면 주절과 종속절의 양쪽 시제를 반드시 파악한다야. 그게 포인트야. 다시 써보자. 주절, 종속절. 뭐를? Time's up. 유사는 좀더 하고 동사의 시제를 비교한다가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서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일단 표시했어요. 과거 시제죠. The movie had already begun. 쭉 잡아서 동사 해서 여기다 뭐라고 쓴다? 대과거라고 쓰는 거지. 도착했더니 already야. 얘들아 이미 벌써라는 말이죠. already 써봐. 이미 또는 벌써라고 해석하죠. 이미 벌써 시작한 상태였다. 뭐예요? 완료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해석하면 완료로 쓰인 거고, 네 가지 용법 중에 완료. 또는 시점 비교의 개념으로 가셔도 과거보다 먼저 발생했다, 대과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간단해. 진짜 쉬운 거야. 아래, 그럼 연습해 볼게요. 예문 볼게요. 이렇게 보면요. 용법이라고 써 있는데, 넘버링 할게요. 1, 2, 3, 4. 라고 한 다음에 여기 끝에 있죠. 경험, 결과, 계속, 완료. 누구랑 똑같다? 현재 완료랑 똑같습니다. 현재 완료의 그 개념만 잘했으면 되는 거야. 그 단서 똑같아. 현재 완료 때 사용하는 뭐 never, ever, once 이런 단서들 또는 already, just, yet 이런 단서들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자, 표시해보죠. Until last month, 지난달까지 she had never visited Paris, 지난달까지. 이게 언제예요? 과거의 시점이죠. 여기다 과거 시점. 그때까지 그녀가 결코 가본 적이 없다라고 써있잖아요. 우리 어디다 표시해야 돼요? 색깔 잘 잡아서 never 이거인 거죠. 이게 경험인 거지. 자, 아래. He had injured his leg and couldn't walk. 그가 그의 다리를 뭐 했어요? 다쳤어요. 그래서 couldn't walk. couldn't walk. 여기 보시면 과거라고 써야 되겠지. 조동사에 과거 시제가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양쪽을 읽어봤을 때 뭐가 먼저 일어났어요? 다리를 다쳤으니까 못 걸었죠. 그러니까 여기다 뭐라고 써요? 대과거. 그다음에 용법 하나, 둘, 셋, 네개 중에 뭐가 적절한지를 살펴보면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거야. 그 결과로 걷지 못했다니까 결과 용법인 거야. 정확하게 해석하면 여기다 다친 상태였다. 다친 상태여서 걸을 수 없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다음, I had studied English for 3 years before I went to England. 이렇게 표시해 보시면, 얘들아, went 여기다가 과거라고 써둔 거야. 뒤에가 이번엔 종속절인 거죠. 내가 영국에 가긴 갔었어요. 근데 그 전에 말이야, 3년 동안이나 영어를 공부했었단 말이죠. 물론 대과거인 거야. 그치? 근데 좀더 디테일하게 하나, 둘, 셋, 네개 중에 뭐랑 적합하니? 이러면 for가 있죠. 계속인 거야. 3년 동안이나. 자, 그다음.
When I got to the airport, 내가 이제 공항에 갔어. 그랬을 때, 여기가 부사절이죠, 이번에. 종속절이 앞에 있어요. 접속사를 확인했거든. 여기다 과거. 도착했을 때, 비행기가요? 아까 그 예문이랑 똑같죠. 영화가 벌써 시작했다. 또는 비행기가 이미 벌써 떠났다. 기차가 떠났다. 라고 하는 이 예문 항상 나오는 거예요. 이미 벌써 떠났어요. 라고 하는 쪽에다가 완료라고 돼 있죠. 이미 과거에 끝나버렸다. 라는 소리예요. 표시하는 거죠. 어디다가? Already. 완료. 원래 현재 완료 때에도 똑같았어요. 현재 완료를 배울 때 우리 용법 공부를 할 때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용법의 단서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결과 용법일 때만 단서가 없어라고 배웠었어요. 그죠? 자, 단서가 되는 거 살짝, 우리가 아는 거 그냥 적어보죠. 여기, once, twice, 그 다음에 ever, never, 그 다음에 before. 얘가 경험이죠. 얘는 결과 용법일 때는 원래 동사로 찾아요, 이건데, 즉, 다시 말하면 의미로 그냥 이건 해석해 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계속일 때는요, 대표적인 for, what, since, 그리고 또 하나, how long. 의문사로 걸렸을 때 how long. 뜻은 얼마나 오래. 이렇게 하면 되고, 완료일 때는 just. 그리고 already. 그리고 yet. 이렇게 해서 이 시리즈가 되는 각각 용법 종류들의 부사예요. 이렇게 부사들을 짝꿍 지어서 외워주셔야 되겠죠. 자, 아래에 살펴볼게요. 과거 시제 vs 과거 완료 시제. 두 개의 도대체 차이가 뭐니? 라는 거죠. 비교 한번 해보죠. 예문 보세요. I only got home at about 11 o'clock because I had missed the last bus. 마지막 버스를 내가 놓쳤거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11시, 대략 11시쯤에 오직 집에 도착했다 라고 써 있죠. 근데 여기다 뭐라고 쓴다? 버스를 놓친 게 먼저 일어났죠. 대가가 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집에 늦게 갔거든. 여기다 과거라고 쓰면 되죠. 근데 아래 보세요. I missed the last bus, so I only got home at about 11 o'clock. 이러고 됐어. 마지막 버스 놓쳤어. 그래서 11시에 그냥 갔어 라는 얘기를 했죠. 여기는 so를 사용했었잖아. 시간의 전후를 보여주려고 여기는 so가 들어가 있다고. 그치?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동사를 찍어버리면 전후 관계를 알려주는 말, 이런 거 없어도 그냥 한눈에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Kathy had often gone fishing before she moved to Seoul. 요 말이 하나 있고, 여기는 before, 이렇게 하나 들어와 있죠. 여기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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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잡아보세요.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자, 위에 그럼 밑줄 한번 넣어볼까? 일어난 순서대로 말하고 있거나, 또는, before, after처럼 시간의 전후 관계를 알수 있는 접속사랑 쓰여질 때, 그리고, 거의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단순 과거가 가능하다라고 돼 있죠? 다시, 일어난 순서대로 말하고 있어? 그건 뭐? 여기는 so. 얘가 before, after 대용치니까, 순서대로 말하고 있으니까. 또는 거의 동시에 일어났을 때 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볼까요? before가 이건 잡혀있지. She moved to Seoul. 그녀가 서울로 이사하기 전에 fishing 종종 갔어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위에처럼 말해도 되는 건데 before 있으면 went 써도 이게 당연히 대과거였겠지. 유추할 수 있잖니 라는 소리예요. 어법상 이 위에 게 틀렸다는 소리가 아니야 얘들아. 둘다 된다는 소리예요. 둘다 맞는 거예요. 근데 before 있으면 시간 전후 관계 주니까 그냥 단순 과거 써도 괜찮아라는 정도예요. 그러면 아래 표현 연결하래요.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Did you meet Jenny last weekend? Did you see Mina at the party yesterday? 한번 해보죠. 1번 연결할 말은요? 몇 번? 몇번 같아요? 에이? 내가 책을 돌려줬어. 내가 그녀로부터 이미 벌써 빌렸었던 대과거죠. 이미 벌써 빌렸던 그 책을 되돌려줬다라고 써 있고요. 아니, 그녀가 이미 벌써 떠났잖아. 내가 파티 갔을 때 라는 말이죠. 그다음에 내가 책에 너무 많이 돈 써버렸어. 이거 헤드스펜트예요.
그러면 3번이 C죠? 응. 그 다음에 미나 봤냐? 그러면 B죠. 내가 빌렸던 책을 돌려줬어. A.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오른쪽 문장들 있죠? 살펴보도록 하죠. 자, Judy가 arrived at the theater. 여긴 동사 과거죠. 그 다음에 영화가 이미 벌써 시작했다. 여기도 과거라고 써있죠. When Judy arrived at the theater. 도착했었을 때그 영화가 시작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죠? 뭐라고 쓰면 될까? Had already started. 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 Sarah couldn't work. 일할 수 없었어. 얘도 과거로 나왔고요. She had a surgery last week. 지난주에 수술 받았어. 얘도 과거로 나와있죠. Sarah couldn't work because. 왜냐하면 수술 받았거든요. 지난주에. 오케이? 그럼 뭐라고 쓴다? She? 맞춰봐용. Had. 그다음. Had. 됐죠? Had a surgery. 이거 올바른 거예요. Had 더하기 PP로 들어온 거예요. 왜냐면 had a surgery 이게 수술 받다라는 뜻이거든요. 오케이? 그럼 관련된 연습 문제를 지금 풀어보도록 하죠. 문법 워크북 열어보세요. 녹화는